네, 신성통상 주목할 만하죠. 네, 좀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신성통상 포트폴리오는 또 있었던 종목이죠. 맞아요. 하고 나서 급등해서 이익 실현했던 기억이 네. 나는데 우리 의류 관련주 중에 최근에 좀 주목이 되는 종목이 있어요. 신성통상하고 또 코엘 패션 이런 기업들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SPA 브랜드 탑10 운영을 하고 있고 패션 시장에서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 요새 패션 쪽은 또 골프웨어 관련주가 또 잘 나갑니다.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업계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신성통상 신용등급 상향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. 합리적인 가격 토종 SPA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요새 좀 많이 진출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신성통상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신성통상 관련해서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자, 신성통 의류 관련주 우리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 신성통상하고 또 코엘 패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는 대주주 추가 매수가 또 들어오는 종목인데 이번에 하락장에서 빠지지 않았죠. 이것도 전고점 한번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원들 추가 매수 들어가고 쭉쭉 뻗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. 여기도 골프웨어 관련주입니다. 그리고 신성통상도 우리 큰 흐름 보시면 돼요. 오늘 오른 거는 이렇게 올랐을 때 따라잡으면 수익이 나기 어렵겠죠. 월 차트를 보면 그래도 여기가 지금 이 와중에 계속 신고가 가고 있구나. 또 실적이 그만큼 나오고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매를 만약에 해보신다고 신성통상을 본다면 저는 기준가를 한 3,600원에서 700원 정도 조정 나왔을 때 아니면은 3,900원을 확실하게 안착했다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 보셨으면 좋겠고 올라간 다음 추가적인 상승이 두 종목 다 지금 이 패션 브랜드 중에 뭐 휠라홀딩스도 있고 많습니다. 너무 많은데 그중에 또 알짜 기업 두 종목 신성통상 코엘 패션 주목해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